고요하던 항구가 꽃게잡이 배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활기를 띱니다. 어선마다 밤새 잡아올린 싱싱한 꽃게로 가득합니다. 선별을 거쳐 위판장으로 옮겨진 꽃게는 화로차에 실려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진도해역에서 잡히는 꽃게는 하루 평균 4톤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시세도 나쁘지 않아서 어민들은 연일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줄어든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년간 치어 방류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수온도 적합해 유례없는 풍어를 맡고 있습니다. 20척 안팎이던 어선들도 40여 척으로 늘어 지난 한 달 동안 위판액만 90억 원에 이릅니다. 작년에 저희들 굉장히 위판이 저어져 있습니다. 꽃게가. 근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4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좀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덩달아 신바람이 났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부쩍 늘었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고비를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세월호를 조금 잊고 이제 많이 이렇게 꽃게도 찾으시고 우리 서망도 많이 찾아준 것 같아요. 꽃게잡이는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